야, 야, 고소 같다, 고소 같다. 요리의 고수들을 찾아서 캠핑을 왔습니다. 요리하면 떠오르는 캠퍼 한량 캠퍼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량 캠퍼 두쌈입니다. 대구에 위코라는 브랜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오늘 요리를 배워볼 겁니다. 반면입니다. 네. 저 요리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우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딱 중심 잡고 네. 요리가 어떤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편하게 에어텐트 가져왔습니다. 고파미르의 300 에어텐트. 야 잘한다. 잘해 잘해. 역시 칭찬은 고래도 촌촌히 하는구만. 여러분 무카이님 이렇게 잘하고 잘 못하네. 형님 캠퍼는 팩 막 박는 거 마저도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에어텐트인데 설치는 진짜 쉬웠어요. 그리고 에어텐트 같은 경우는 보통 20kg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8.7kg로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간은 가운데 중앙 폴이 없어가지고 죽는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넓어요. 저 우레탄도 이렇게 달 수 있고 제가 이 텐트 리뷰는 다음에 텐트 백과 편에서 좀 제대로 한번 다뤄볼게요. 아, 형 열심히 하시네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배우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나무 장작 펴기부터 기본부터 다져야지. 이 요리랑 상관이 있나요? 사실 이제 요새 레시피들이 너무 잘 알려줘가지고 따라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계량만 잘하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안 꼽았는데 한량 캠퍼와 이 친구가 정말 스테이크 요리를 잘해서 오늘 한번 잘 기술을 배워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뉴 토마호크 스테이크 제 얼굴만 하죠? 이런 썸네일 처음 해보는데 삼성 캠퍼 썸네일 오늘 한량이랑 헌맨한테 요리 배우려고 왔는데 일단 요리를 해보라고 하네요.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파스타를 만들어보라 해서 할 건데 저는 오늘 간단하게 롱고 파스타 해보겠습니다. 토마토랑 베이컨. 기대해도 좋습니다. 무시해야지. 칼질은 잘한다. 여러분들 면 삶을 때는 맛소금입니다. 맛소금. 소금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맛소금 넣어야지 조금 감칠맛이 더 올라가요. 집에서는 맛소금을 쓰세요. 아 오늘 이 자리로 오기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와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요? 아니 많이 넣어요. 그래야 약간 면에 간이 됩니다. 이야 예. 일단 피키 닦고 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음 더 닦으세요. 더 닦아야 돼. 아 한번 떼서 뒤집으세요 형님. 집에 천일염 많이 있는데 써도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돌려. 한쪽으로만 돌리는 거야. 나는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 이제 올리면 되나요? 네. 야. 야. 들어가자. 스테이크 들어가자. 마이야르. 아, 괜찮아 형님. 아니 왜 그러는데? 어디 왜? 야, 고소 같다. 양파 넣어도 되지? 다 넣어요. 하나씩 다 때려박아. 면 넣어야지, 면. 오, 손으로 으깨줘. 야, 고소 같다, 고소 같다. 갑니다. 가자.
야. 잘 뽑네. 야. 잘 뽑네. 좋아 좋아 좋아. 계속 틀어주라고. 통으로 넣어버리네 그냥. 아 통크네. 어떻게 이거 닦아야 되는데? 야. 그냥 썰면 되나요? 네. 아, 너무 붙여서 안 잘라. 아 그렇지. 오, 잘라, 잘라. 오, 오. 남자다. 그지. 이렇게 익히면 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라, 잘라. 아니, 아니. 어디서 본 건 있어? 어디서 본 건 있어? 저거 얘는 더 주고. 저는 구워야 된다. 여러분 쿠킹 클래스 오늘 오길 너무 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했는데 아, 몰랐던 그 숨겨진 내공들을 하나씩 다 알려주고 있는데. 야. 근데 지금 거의 쿠킹 클래스라기보다는 다 손 하나씩 됐어. 손을 다 하나씩 됐어. 오늘 딱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안단테. 알단테랑 어우. 맥주랑가? 짠. 드디어 먹습니다. 아, 들어온다. 들어와. 오, 찌개인데? 오, 맛있다. 그니까, 영화 형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 건바디랑 건. 오레가노? 오레가노? 아니야. 로즈마리를 들고 다니십시오. 약간 이국적인 맛이야. 아까 굴소스도 넣었잖아요. 굴소스도 넣으셔야 돼. 아, 파스타에 굴소스 넣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맛에 캠핑 땡기는 겁니다. 마이어를 충분히 다 올리면 안에도 다 익어버려가지고 아니 못 알아듣는구나. 네, 집에서 먹는 음식이 약간 뭔가 왜 밖에서 먹는 음식 맛이 안 나는 이유는 화고 약해. 불이 약해, 불이. 아. 이거죠. 야. 오, 진짜 맛있겠는데? 야, 없어. 야, 맛이 있겠나 없겠나. 맛있어, 맛있어. 비스큐 파스타. 비스큐 파스타. 새우 이제 껍질로 약간. 여러분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드시려면 대구에 가식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디요? 대구 가식으로. 파스타 전문입니다. 야, 좋다 이거다. 좋다 이거다. 와, 잘 뛰네. 여러분 벌써 밤이 됐습니다. 이제 밥 먹기 전인데 지금 이 도마 보이시죠? 이 엔드그레인 도마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한량 캠퍼 동생이 이번에 이제 엔드그레인 도마 판매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보려고 같이 왔는데 좀 진짜 성심성의껏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은데 또 캠퍼다 보니까 스노우피크 IGT 테이블에 또 맞게 나왔습니다. 원유닛 가방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평소 도마를 사시려고 했는데 좀 캠핑에 같이 쓰고 싶었던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가 좋아서 캠핑과
그리고 집에서 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너무 광고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광고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카 캠핑 나오면 완판 된다길래 나왔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동생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또 구독자 이벤트로 아 그죠? 아마 몇 번 주실 건가요? 아 뭐 당연하죠. 이거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지만 이제 이 정도는 저 충분히 할 수 있다. 야 형님 한국인의 코리안 소울푸드 아닙니까? 자 캠핑 와서는 내가 삼겹살만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삼겹살이 최고야. 비프립? 다 필요 없어. 삼겹살이 최고야. 불로 사 고기. 아닌데 생각. 지금. 무주까지 와서 삼겹살을 먹으러 올 줄이야. 아이. 근데 진짜 웃긴 게 더 짜증나는 게 맛있어요. 무주는 삼겹살이지. 어우 불량 불량을 좀 그런 거죠. 불량 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캠핑 와가지고 지금 메뉴를 뭐 먹었냐면 토마호크 스테이크, 토마토 파스타, 그리고 감바스, 삼겹살. 뭐 진짜 남자 셋이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게 참 행복합니다. 여자는 없다는 거. 이런 메뉴에 여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 불편하다 정말. 네. 생각보다 이 치즈가 몇 개 들어갔어요?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까망베르 치즈. 야 여러분 콘치즈에 치즈가 세 종류가 치즈는 세 개 정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한량 캠프 풀 코스. 네, 한량 캠프 풀 코스로 요리 먹고 요리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또 소주 한잔 하고 이제 저희는 자러 갑니다. 접대는 너무 진짜 잘 받았어. 아, 한잔 더 먹어야 되는데 벌써 자러 갑니까 형님들? 그러니까. 이게 나이 30대 중반이니까 힘들어. 너무 잠아요. 30대 초반에 에너지랑 다르고 이마도 40대 점점 계속 올라가 30대 중반. 계속 무밤. 잘 주무셨습니까? 문안인사 올립니다. 문안인사 올립니다. 4만 유튜버 한량캠퍼 문안인사 박수입니다. 그래. 이게 유튜버지. 유튜버 이 정도는 해야지. 아, 막 새초로만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누가 봅니까 형님. 여러분 노잼 채널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미가 없으시면 한량캠퍼 채널 오시면 됩니다. 빨리 구독자는 다 버리 박아요 빨리. 문안인사. 아카. 거의 다 왔어요. 아, 눈이 왜 아프지 갑자기? 엄청 가하게 해야 돼요? 그 소리 안 날 때까지. 아 그래요? 소리 많이 나네 이거. 한 80번 정도만 돌립니다. 그렇지. 여러분, 약간... 여러분 커피 먹을 건데 오늘 에어로프레스로 내립니다. 이게 압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패킹하면 이만한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걸로 커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청소기에 들어가는 필터 같다. 과학자가 개발한 거래요. 그래서 모터 같이 생겼네. 갈아진 원두를 부어줍니다. 18g 갈았거든요. 원두를 콸콸콸 콸콸콸 적극적 교반을 해줍니다. 교배요? 아 교반이요. 교반이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교배. 그리고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프레스를 30초간 눌러주면 되거든요. 어? 뭐 이거? 아 그래 이게 모카지. 이게 모카 캠핑이지. 빠져버렸어요. 필터가 빠져버렸어. 터졌어. 필터가 빠졌어. 아 커피 다시 내릴게요. 과학자 설계를 잘못했네. 지금 맥살이 나갔어. 짠. 각하. 각하. 어디 뭐 대통령.
까까. 아, 이 커피 맛이 기가 막히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진짜 무카 형님이 타주는 커피만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와, 가카 커피. 버려보네. 버렸어. 버렸어. 이야, 아, 밑장가 여기? 그걸 봤어, 여기? 한 모습 나빠. 배고파. 배고파. 여러분, 이제 커피 먹고 좀 슬슬 출출한데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은 저희 햄찌야 배찌라고 부대찌개 업체에서 보내줬어요. 지금 되게 핫한 부대찌개 업체인데 부대찌개계 에르메스. 부대찌개계 에르메스. 아,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부대찌개를 직접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놀랬던 게 부대찌개 안에 수제 베이컨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좀 푸짐하게 부대찌개가 구성된 거는 정말 보기 드문데 맛도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햄도 다 고급해. 비싼 것 같아. 햄에서 이게 스모크 향이 딱 빠져나오면서 이게 국물에 배거든요. 훈연 향이 나요, 진짜. 국물 맛이 기가 막혀. 걸걸걸걸. 와. 와, 진짜 많이 넣어줬다. 제작. 떡도 들어있어? 네. 단점이 있어. 해장도 되는데 또 소주를 먹고 싶네. 낮술? 한 번 더 자? 아, 나 와이프 보고 싶어서 가야 돼. 나도 와이프 보고 싶어서 있어? 나도 와이프 보고 싶어서 가야 돼. 나도 더 있고 싶다며. 누가? 너.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죽이네. 앞에 와봐요. 이 얼굴 내가 어디서 봤어? 그 경주빵에 그거 있잖아요, 형님. 경주빵 그 얼굴. 똑같다, 똑같다. 캐릭터가 다양하구만.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1박 2일간의 캠핑이 끝났습니다. 항상 도마 광고가 좀 그래. 자, 여러분 이렇게 1박 2일간의 캠핑 시간이 끝났습니다. 요리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요리도 배우고 좀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얼른 할 거 있어 빨리 해.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마를 제가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안 팔리면 제가 장작으로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다 팔렸어. 다 팔렸어. 없어 없어 없어. 여러분 다 팔렸답니다. 어쨌든간에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고 여러분 캠핑하세요.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쓰레기 가져가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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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보. 예! Yeah! 캠핑 쓰레기 다 가져가세요.